근데 나는 예시가 아예 그냥 역행으로 돌아선 것 같더라고. 너 그. 습관성 진짜 저 병이 있어요 진짜로 이 정도면은 뭔가 네가 그런 계획을 짜게 된다면 뭔가 그 씨발 진짜. 자, 오늘 몰래 온 손님. 저 새벽에 좀 게임 방송 좀할때 같이 게임을 해줄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셨고요. 바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네, 해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왜 출근하는데 웃어요? 하지 말라 그랬지. 다 먹잖아요. 시청자분들 비이상하게 왜 그러는 거야? 너는 뭐 마지막 날이야? 너 야, 랄프 내 매니저 된거 보니까 어때? 아니, 진짜 신기해. 그지? 진짜. 여러분, 2년 전에 우리가 같이 게임하면서 놀던 애들이에요. 랄프도 디스코드에 있었고, 나도 디스코드에 있었고, 이제 한두명 정도가 더 있었는데, 얘는 역캠이 돼 있고, 나는 아프리카에서 방송하고 있고, 거기다 우리가 플랫폼이 똑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랄프는 내 매니저가 돼 있고, 예. 지금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이제 해시를 많이 알 거예요. 지금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방송 보시게 되신 분들은 해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사실 이제 해시랑 같이 놀던 애가 있어요. 그저 백삭이라는 애랑 이렇게 해가지고 또 랄프랑 우동이랑 해가지고 이제 놀던 애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놀던 멤버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 이제 백삭이 같은 경우는 떨어져 나가가지고 뭐 신태인한테 붙어먹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거기서도 나가리 돼가지고 지금 뭐 하고 사는지 잘 모르고. 그러고 이제 같이 게임하다가 만나서 했었는데, 나는 사실 얘네들을 좀 키워주고 싶었어. 나는 내가 그러니까 얘네들 유튜브 채널 만들고 해서 약간 양띵 크루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대, 20대들이 좀 볼만한 그런 종합 게임 방송 하면서 같이 놀수 있는 그런 스트리머로 같이 성장하고 싶었는데, 네가 좀 마음이 급했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좀 마음이 급했지. 코급마인드는 아니고요. 랄프는 그때 이제 군대 생활하고 있었어. 공익이었어. 공익근무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랄프가 나오려면 약 11개월 정도를 더 기다려야 됐어. 해시도 빨리 하고 싶어 했고, 그 당시 백사기도 빨리 하고 싶어 했어. 뭔가 같이 해가지고 먹고 사는 쪽으로 같이 가보자는 식으로. 그게, 근데 그거 그럴만했던 게, 같이 뭐 게임하고 방송하고 했던 게 꽤나 잘 됐어. 새벽 시간까지 그래도 보는 사람들도 많았고, 우리끼리 뭔가 같이 게임하면서 방송하면은 뽑아낼 영상들이 많았었어.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게 빠그라진 이유는 사실 해시 때문이야. 아, 뭔 소리야? 그건 네가 진짜 얘기해봐. 아니에요. 네가 네 입장에서 얘기해봐 그러면. 아니, 이거 얘기하면 좀 그래요. 왜? 아, 아니, 얘기해. 지금 이제 다 근데 시간 지나고 지금 했으니까 얘기해봐. 왜냐면은 어떻게 말하셨냐면은 막 처음에는 이렇게 막 컴퓨터 견적도 이렇게 자기가 해주고 자기 집에 모니터 있으니까 그것도 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럼 넌 얼른 일을 그만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그럼 그만둘게요 이러고 저 그때 뭐지? 호텔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만둔다고 말을 했는데 그만둔다고 말이 이제 됐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저는 말을 했어요. 방송을 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코트님이 코트 오빠가 막 나는 이렇게 너랑 막좀 지나고 나서 너랑 이렇게 말 이렇게 게임을 게임 같이 이렇게 너도 방송 키고 나도 방송 키고 이러고 게임을 하다가 막 내가 이제 디코 너머로 아 누구님 뭐몇개 감사합니다 이런 걸 들었을 때 내가 널 진정으로 축하해 줄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지랄하고 하면서 있죠? 와 이렇게 지랄하지요? 말했잖아. 그거는 장난으로 한 말이고. 뭔 장난이야 진짜 개 진지하게 그때 기억나세요? 그때 아니야, 그건 장난으로 한 말이고. 진짜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는 랄프가 마음에 걸렸어. 나는
랄프가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랄프가 나와서 같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 하나라는 솔직히 약했어. 내가 아, 했던 생각은 그러니까 그건 장난인데 아니 현실을 견제하는 게 아 솔직히 그건 장난이야. 그건 장난이고 진짜 랄프랑 같이 해가지고 뭔가 종합게임을 하는 그런 크루로 난 나아가기를 바랬기 때문에 근데 그때 해시만 데리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약했어. 그래서 랄프랑 같이 시작을 하고 싶었어. 셋이서. 원래는 여기 이제 백삭이라는 애도 있었는데 걔는 인성이 너무 아니어가지고 그냥 나가리 됐고 그랬었어. 그랬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우리가 사이가 틀어졌어. 왜 그랬냐면요. 그지 그지. 왜 그랬냐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도 일도 그만두고 엄마 부모님한테도 다 말하고 이렇게 한 상황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다 말한 상황에서 그 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랄프님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난 그럼 11개월? 뭐 아, 그럼 거의 이제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엄마 아빠한테도 나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말까지 하고 일도 그만둔다고 하고 그랬는데 말은 했는데 100% 간둔 상태가 아니었어. 아니 근데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빨리 얘기해서 얘가 다시 직장에 돌아가게끔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한 거지. 왜냐면 얘도 언제까지 내 방송을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게 내 입장. 아무튼 그래가지고 근데 솔직히 이제 일은 상관이 없었어요. 일은 상관이 없었는데 저는 이제 나이도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엄마하고 아빠도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믿어주자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와가지고 아 근데 그거 좀 나중에 돼야 될 것 같아 또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좀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왜냐 뭔지 알잖아요. 엄마하고 아빠한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그래 너가 좋아하는 일이고 이 일이면은 그냥 뭐 해봐라 막 이랬는데 그렇게 했는데 또 아 코트 오빠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나중에 될 것 같아 이렇게 또 말하면은 코트 애플 프로님 가라사대 그 입장 바꾸기가 쉬운 줄 아냐 히키가 뭘 알겠냐 코트 오빠도 되게 안 좋게 볼 것 같고 좀 그래서 좀 멀어진 것도 그때부터 멀어지기는 했어요. 그때부터 멀어졌어. 그때부터 멀어졌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손절 느낌이 나면서 나는 어쨌건 내 방송 계속 해나갔고 해시는 해시대로 또 이렇게 살 길을 찾아서 살았어요, 또 그렇게 갔고 일을 다시 한다는 얘기는 이제 딱 들었지.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멀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한번 시청자분들이 너무 해시가 보고 싶다 해시 뭐하고 사는지 근황 좀 얘기해봐라 손절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손절 아니다. 난 지금도 해시랑 연락할 수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오랜만에 연락해가지고 방송 중에 해시야 너 방송에 한번 시청자분들 너무 보고 싶어 하는데 쉬는 날 한번 알아. 얘기를 했어. 그랬는데 이제 해시가 이제 온다고 올 것처럼 얘기했다가 안 온대. 그리고 나 되게 아 얘가 여기서 완전히 저기 내가 그때 이제 손절각을 딱 느꼈지. 나는 그 전까지는 솔직히 아니었거든. 그래갖고 얘가 잘 되길 바라고 이제 저기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나서 이제 아프리카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그 일비 체육대회도 같이 나가서 얼굴도 보고 그랬는데 좀 제가 그 당시에 좀 너무 뭘 알았겠습니까 사실 제가 예 그냥 얘는 그렇게 직장에다 얘기하고 난 그게 되게 쉬운 줄 알았어 가라사대. 그런 번복하는 게 너무 내 입장만 생각하고 그랬었던 게 맞는데 그러고 나서 좀 서운한 것도 있었죠. 뭐냐면은 예 뭐였냐면은 나중에 해시랑 합방을 또 이제 한번 하려 그랬었는데 주위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족같이 얘기를 한다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얘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제 얘기를 제가 얘기할게요. 아 그래 내가 얘기해봐.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 나 지금 해시랑도 연락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전화해서 뭐 제가 나올 때 안 나올 때 이렇게 어물쩡하게 말했다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서운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왜 그랬냐면은 제가 이제 진짜 그때 게스트 방송 할 때는 진짜 일주일에 한 번, 막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진짜 엄청 자주 나갔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약간 그런 건 있었어요. 약간 가정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약간 그 소홀해지긴 했어요. 약간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좀 멀어지고 나서 자연스럽게 합방을 안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막 오랜만에 만나고 했는데 걔네들이 진짜 뒤에서 말을 족같이 하고 다닌 거예요. 진짜 코트 오빠에 대해서도 안 좋게 말하고 HS 순삼이님 가라사대 코트 형님 해시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순삼이 고마워. 그래가지고 순삼아 왜 외화유치라니까 또 저기 다냐?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순삼이 니가 내 뒤에 뒷땅 깠냐? 나는 그냥 이렇게 내가 좋아서 그냥 게스트 방송 나오고 이런 건데 뒤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구나 날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너무 뭔가 되게 의기소침해진 거예요. 뭔 내용이었냐면 아 근데 진짜 이거 진짜 솔직히 그래요. 존나 더러운 얘기를 한 거야. 맞아요. 맞아요. 성적으로 되게 더러운 얘기를 막 얘네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게 존나 빡치는 거야. 근데 더 빡치는 게 뭐였냐면 네가 그 말에 흔드는 게 존나 빡친 거야. 난 네 만나가지고 예전 일도 얘기하고 좀 너한테 사과도 하고 싶고 진짜 정말 뭔가 그 관계를 다시 이어붙여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나는. 너도 알다시피 너 내가 친한 사람이 있냐 누가 있냐 어울리는 사람이 누가 있냐 옆에 와서 다 봤잖아. 난 진짜 방송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그래도 같이 친하게 지내고 했기 때문에 뭔가 랄프가 이제 저녁 또 얼마 안 남았고 하니까 나는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왜냐면 맨날 랄프랑만 게임하니까 좀 옛날에 해시랑 같이 게임하고 놀던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주위 친구들 얘기에 걸려가지고 못 가겠다고 딱 나한테 얘기를 해버리니까 진짜 그게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너무 서운했어 그때.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은 저도 그거 듣는데 진짜 좀 엄청 그랬어요. 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아니 친구들한테 야 그럼 네가 친구들한테 아니야 개년들아 코토오빠 그런 사람 아니거든?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진짜 개빡치는 게 뭐냐면요 한 명을 만났어요. 남자애 한 명이랑 여자애들이랑 주위에서 이간질 존나 했어. 남자애가 걔 혼자 있었어요. 근데 내 친구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가 제일 병신인 건데 그렇게 솔직히 말 전하는 게 더 족같은 애잖아요 제일. 그지 그지. 뒤에서만 얘기하면 저는 모를 수 있었는데 그지 그지. 걔가 그거를 전했기 때문에 제가 들어서 그 개새끼네 그 새끼가 개새끼네 그 새끼가 걔가 거기 그럼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남자애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거기서 야 정소희 걔 그럴 래 아니야 이랬겠어요? 지들끼리 걔도 거기 껴가지고 희기덕거리면서 낄낄거렸겠죠? 걔네들이랑 손절했어? 했죠. 아 그 일로 손절했어 아니면 다른 일로 손절했어? 그 일로 했죠. 그 이후로 안 만나고 연락 안 하고. 아 진짜? 뭐 어쨌건 지금 뭐 만났잖아. 우리가 또 다시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이러니까 그래. 요즘 뭐 방송 어때? 뭐 계속 그냥 해시 방송하는 거 한번 아니야 해시 님이라고 검색하면 돼요. 해시라고 하지 말고 해시 님이라고 검색하면 해시 나오거든요. 내가 진짜 그때 내가 너무 또 마음에 걸렸던 게 일비 체육대회 때 내가 해시를 못 챙겨줬어. 내가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 왜냐면 진짜 그때 하루 종일 보고 싶었어요 진짜. 얘랑 진짜로 일비체육대회 오빠나 일비체육대회 나가 그리고 얘가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한 거는 내가 뭔가 좀 챙겨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한 거겠지. 그래서 나 되게 진짜로 나 정말 챙겨주고 가라사대. 싶고 와 해시 게이 뻗었다. 예전엔 로랜드 고릴라 리얼이었는데 지금도 맨날 들어요. 원래 사람들이 BJ들 합방하고 그러면 뒤에 뭔가 있는 거라 생각함.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제가 진짜 유튜브 있을 때는 해시한테 잘못한 게 맞아요. 내가 좀 아쉬워서 랄프의 저녁이랑 해시랑 뭔가 이게 기간만 딱 맞으면은 정말 잘 될 거라고 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또 몰라 나중에 넌 어쨌건 지금 아프리카 방송 계속 하고 있고 또 랄프는 또 내 매니저로서 또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나 너무 잊혀졌어. 어? 잊혀졌지. 1년이 넘었는데 1년 더 넘었어. 그러니까 가끔씩 와서 우리랑 같이 게임 했어야지 개새끼야. 근데 그때는 주위 시선도 너무 시볼새끼야. 신경 쓰였고 무서웠어. 씨발 아 그래도 뭔가 나는 유튜브 때 이렇게 같이 놀던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나게 된 게 나 너무 좋고 그쵸 진짜로. 근데 얘는 혼자서는 안 돼. 그것도 얘도 맞죠. 약간 드리퍼 형이야. 같이 놀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뭔가 나와야 돼. 우리가 그때 배그를 했어야 되는데 연병한다고 그냥 스팀 종합게임 뭐 대도 않는 무슨 울펜슈타인 병신게임 해가지고 그때 완전 텐션 10조루였는데 아 이제는 배그에선 아프리카에선 해야 되는 게임이 진짜 정해져 있어서 그때 우리 유튜브 때 했던 그런 게임들 하면 안 되거든. 맞지. 완전 배그 좀비 모드에서 코코삼 외치면서 좀비들 이끌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너 좀비 모드 할 때 맞아. 좀비 모드 할 때 애쉬가 약간 캐리건 같은 역할로 해가지고 애들 이제 100명이 이제 좀비가 100명이잖아 90몇 명 다 데리고 다니면서 고추 3cm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이렇게 놀던 때가 있었어. 정말 천진난만하게 놀았다고 해야 되나? 유튜브에서는 뭔가 시청자 수에 대한 압박도 없고 그냥 다 개인 플레이다 보니까 내 팬들한테 뭔가 보여줄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담도 없고 그래가지고 되게 오히려 그런 텐션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해씨도 나랑 얘기하기를 예전에 참 우리 재밌었는데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나는 해씨가 아예 그냥 역행으로 돌아선 것 같더라고. 아, 이거 진짜 습관성 진짜 저 병 있어요 진짜로 이 정도면은. 얘 예전에도 트름하고 막 그래가지고 대가리 쳐맞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그 버릇을 못 고쳤어. 습관성 트림. 아직도 트름을 대놓고 방송에서 꺾어 가더라고. 네 방송 보고 모니터링하고 한마디만 해줄게. 나 네 얼굴 떠나서 트름 좀 제발. 제발 사람들. 아니, 사람들 이거 들으려고 제 방송 와요. 그거는 네 방송이 고였다는 증거야. 어, 습트리언 아직도 저기 하는데 해시 한번 볼게요. 아 진짜 못 보겠어. 아 진짜 못 보겠어. 진짜 못 보겠어. 왜? 진짜 못 보겠어. 나는 대견스러워. 나는 진짜 대견스러워. 디코에서만 보는 그 또라이가 이렇게 역햄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여동생 컨셉으로 계속 믿는 거잖아. 해시는 역햄은 아닌 거 같고 약간 외질해처럼 가면 뜰 거 같은데. 근데 역햄은 아니긴 하죠. 내가 막 이런 거 못해요. 막 아 누구 오빠 몇 개 감사합니다 이거를 못해요. 왜? 못해. 잘했잖아. 응? 나는 원래 오빠 소리를 못해요 저는. 그래서 코트 오빠한테도 맨날 코트님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얘는 역캠은 아니래. 봐봐 다들. 아, 역캠은 아닌 거 알아요. 아니래잖아. 아닌 거 아는데. 그냥 좀 왜 역캠이냐면 여자가 캠 방송하면은 역캠이다. 아니지. 역캠은 역캠만의 그게 있지. 카테고리마다 그게 있어. 역캠은 역캠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일단 뭐 지금 네가 당장 하고 있는 걸 갈아 엎어라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얘기해 주는 게 또 있으니까 이제 네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흘릴 거 흘리고 들을 거 들으면서 저기 하면 되지. 어, 아 그리고 밥 시켰어. 나 그 저 떡볶이랑 튀김이랑 순대랑 시켰거든. 50분 내에 도착한대. 그때 우리 먹방하고 그러고 나서 오랜만에 철권하실? 철권할까? 너 트위치 왜 안 가냐? 아니 트위치 처음에 했었다니까. 딱 트위치야. 아, 그지? 진짜 세네 번 말하는데 진짜. 근데 진짜 딱 트위치야. 근데 코트 오빠가 처음엔 뭐라 했는지 알아요? 막 뭐? 처음에는 아 근데 해쉬가 감이 좋아요. 트위치를 선택 안 하고 아프리카를 선택한 게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너 왜 트위치 안 가? 넌 트위치 감성이야 딱. 아니 거. 나는 네가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네가 10달인지 몰랐지. 아니 근데 저 트위치 원래 했었는데 트위치랑 아프리카랑 원래 동시송출을 했어요. 근데 왜 그만뒀냐면은 저번에도 말했듯이 진짜 감 뭐라고 해야 되지? 트위치를 원래 안 보기도 해요. 감성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아, 트위치 분들이 채팅 치는 것도 뭔 개소리를. 그 아프리카는 감성이 맞아요? 뭔 개소리 하는 건지 못 알아듣겠고. 혜시씨 그러면은 아프리카 감성은 맞다고 생각하세요? 딱 제 감성인데요? 저 진짜 딱 아프리카. 그러면서 오빠들한테 못하잖아. 아니 그건 역캠을 보고 이런 게 아니니까. 진짜 중학교 때부터 어? 코트 보고 어? 야 철구. 너가 나를 알겠지만은 내가 방송에서 별풍선 100개 터졌다고 짖는 사람이냐? 나는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지? 그거는 아는데 나 아프리카 와가지고 나는 내가 나를 내려놨어. 100개 누가 한번 쏴주세요. 순순이님 가라사대. 그거는 너가 약물고 바꿔야지. 네가 바꿔야지. 오빠들한테 하는 그런 애교 같은 거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경쟁력이라는 게 여동생 느낌 나는 게 나는 이제 진짜 아프리카에서 귀엽다고 생각하는 역캠이 아야금 그리고 하율님 알지? 둘 다 알지? 근데 이런 그 분야가 있어. 이런 그 저기가 있어. 그 영역이 있는데 사실 귀여운 여동생 컨셉으로 잘 뜨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하콩이 그렇지. 하콩이도 있고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솔직히 아프리카에 잘 나가는 역캠은 좀 아무래도 좀 몸매 얼굴 이런 게 좀 강하지. 너는 지금 있는 모습 자체가 그냥 딱 트위치야. 너는 딱 보라색 트위치 티셔츠를 입고 여기서 아 안녕 해야 반가 오늘 다크소울 3 할 거예요. 저번에 아 이름 없는 왕 잡으려 그랬는데 이 개새끼 이러면서 그 유튜브 각도 좀 잡아주고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가면 내가 봤을 땐 적어도 너는 유튜브 3만 달이는 될 거야. 유튜브 아, 모르겠어, 그 구독자 수. 모르겠어. 아니 근데 너무 그 유익이 안녕하살 빡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안녕하살 빡 바다치기 어울린다.
근데 진짜 어울려.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코코까까? 열심히 해서 지저 감사합니다. 예, 난 이렇게 하잖아. 어쨌건 나는 네가 지금 봤을 때는 진짜 시청자분들 말이 맞아. 트위치 감성이 맞는 것 같아. 트위치 감성이. 근데 그 소리 진짜 많이 해시야, 들어. 트위치로 가면 안 돼? 호야님 가라사대. 이제 와서? 트위치 회원 가입하는 방송하면 안 돼? 융지은 내가 트위치는 있지. 안 보는데 리응 트위치랑 어울림. 그래, 딱 얼굴에 트위치라고 써져 있어. 아니 아는데. 그 성격상 그거를 못한다니까? 아니 진짜 몇 달만 해보자. 아니 뭔 성격상이야. 네가 언제 그렇게 십덕 감성이 없었다 그래도 예전부터 십덕 감성이 있었어. 없어? 있었어. 와 진짜 없는데? 너 십덕 감성이 있었어. 여기서 잘해보겠다는데 자꾸 트위치 보낼라 하뇨. 아니 여기서 잘 되려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진단을 하는 거지. 아, 물론 얘가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자기가 버릴 것들 버리고 진짜로 받아들일 것들 하면서 그 감성으로 아프리카 감성으로 이제 뭔가 경쟁력 있게 간다면은 모르겠지만 그냥 도와주기 싫다 그래 돼지세야. 아니야 나는 도와주고 싶지. 근데 솔직히 아프리카에서 종합게임 하시는 분들 여성분이 뭐 몇이나 있어 솔직히 말해서. 듀다님 있고 그렇지 사가몽님 듀다님 파이님. 아프리카는 종합게임 절대 성공 못해라고 하는데 나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종합게임 하면 뭔가 트위치 느낌. 나 종합게임 안 하는데. 여 캠? 나 캠방밖에 안 해. 코트 F토로님 갈아사대. 놀이랑 배그 두 개 잘 갈아타면서 하면 해시 드립으로 될 것 같은데. 그지. 근데 배그 원래 처음에는 진짜 배그만 했었거든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배그를 하는 걸 싫어해요. 막 아 해쉬 아직도 게임 하고 있네. 나 이따 캠방 할 때 올게 이러고. 아직 캠방이야? 그게 널 고이게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 네가 딱 봐도 지금 보이는 라디오 딱 이렇게 보잖아. 그럼 많이 보는 여캠 분들 딱 보면은 딱 썸네일이 딱 들어가고 싶은 느낌이 싹 있지 않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해시도 방송을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방송을 업으로 삼고 싶은 그런 야망이 있어요. 맞지? 그치? 업이 되면 정말 좋겠죠. 얘 지금 알바랑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나 알바 잘렸다. 어? 알바 잘렸다? 왜? 알바 그저께 잘렸어. 장사 이제 안 된다고 꺼지라고 해가지고 꺼졌어요. 너 그 어디서 일했었지? 아 카레집. 카레집에서 맞아 맞아. 진짜 오픈 때부터 개처럼 일해줬더니만은 이제 장사 조금 안 된다고 바로 잘라버리네요. 가라사대. 와 알바도 잘렸고 그럼 이제 또 다른 알바를 알아봐야 되네. 아 근데 좀 쉬려고. 나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요즘에. 그런 방송에 올인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딱 기회가 온 것 같다. 모르겠어. 딱히 욕심도 없어 보이고 그래 보이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네가 야망을 그래도 좀 품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 뭐 내가 누구를 이렇게 뭐 지적해주고 이렇게 뭐 방송에 어떤 플랜을 짜줄 만한 그런 위치가 사실 나도 지금 위태위태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가라사대. 트위치로 가. 트위치도 트위치 가서 옛말에 코영이랑 게임할 때처럼 드립 치면서 배그하거나 종합게임들 하면 꽤 뜰 것 같은. 그래. 아니 근데 좀... 트위치에서 제가 좀 했었어요. 한 달 정도 했나? 거기서 몇 달이었어? 트위치? 두 명? 아. 와 거기도 고였구나 플랫폼이. 황새커브님 가라사대. 2명, 아프리카 3명 막 이랬었거든. 46이 오늘 처음 옵니다. 무슨 방송인가요? 근데 이제 동시 송출하면 안 좋은 게 트위치 애들이 채팅을 치면은 아프리카 애들이 채팅 안 치고 아프리카 애들이 채팅 치면은 트위치 둘이 기싸움 하는 거야. 둘이 기싸움 하는 거야. 이게 채팅은 이제 결합돼서 보이잖아요. 동시송출이면은. 근데 아프리카랑 트위치랑 동시송출하는 건 진짜 쉽지 않은데. 아 근데 트위치에서는 캠 키고 한 적은 없긴 해요. 트위치로 가자. 코코까까. 같이 먹자 랄프야. 랄프도 해시를 아니까 또. 해시 광우한테 한번 보내보면 안 돼. 해시 광우한테 한번 보내보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얘 질질 짜고 방송 접을 걸. 얘 멘탈 약해. 얘 멘탈 약해서 안 돼. 약하진 않지. 너 약해 멘탈. 너 좀 까면은 너. 너 그때 얼마나 깠는데 나를.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그래도 지코 형 정도면 힘들지. 그렇다. 대놓고 꺼져 씨발 이런단 말이야. 담가서 먹읍시다. 먹어 먹어 얘들아. 먹어 먹어. 해시 어떻게든 랄프 밟아서 코트 매니저 네가 자리 꿰차라. 그게 비전 있어 보인다.
라이프님이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인정? 네. 인정 인정. 네. 네가 좀 답답하긴 하대. 너 일하는 거 보면. 아니 일을 한번 해보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이런 걸로 하네요. 죄송해요. 아니 말은 쉽지. 그게 십정색을 빨아? 개새끼야. 십정색은 아니고. 아니 말. 아니 그럼 쉽지. 네가 뭐 그렇게 지금 뭐. 허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지져. 너 지지래. 알 알. 알 알 알 알. 제가 일을 못 하긴 했죠 근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 그러면은 일하는데 이제 잘렸으니까 네 주위 수입원은 이제 별풍선이겠네? 그지? 받아야지 수입원이라고도 하지. 진짜 한 두 첫 달은 이제 아예 없잖아요. 어.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달까지만 해도 그래도 만족했는데 이제 달이 갈수록 점점 떨어지고 있어. 그래프가? 그럼 너는 이거를 그래프를 내가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 아니면은 그냥 약간 무기나는 약간 그런 식이야? 응, 난 이럴 인생인가 보구나.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네. 응. 왜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예전에 그래도 잘 나대고 좀 까불고 좀 싸가지도 없었고 그랬잖아. 왜 이렇게 된 거야? 응? 나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혜시야 방송 접자 그러면. 진짜 그럴까 생각 중이야 근데. 어? 에바지 왜 그냥 장난을 한 말이야. 장난이 나도 장난이야 근데. 아 계속 관둘 생각은 없어? 죽어도 관둘 생각은 근데 없어? 근데 그만두고 싶어도 왜 그럼 못 그만두냐면은 뒤지세요. 이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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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무리 적어도 저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약간 그런 마인드네. 저는 저를 보는 시청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전 그날까지 계속 방송할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 맞아. 아 맞는데? 한, 명? 아, 한 그래? 명은 에바고 세 명? 우프다 우퍼. 진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혜씨가. 스푼 라디오로 가라고? 에이 그건 아니지. 혜씨가 목소리가 좋거나 그건 목소리 아니잖아. 목소리 좋은데? 목소리 좋다 소리 얼마나 들었는데. 아니지 않냐? 목소리 좋은 건 아니지 않냐? 그냥 얘는 약간 좀 그냥 아프님 저한테 목소리 좋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진짜? 아니요? 달려간다 아니요? 너 예전에 게임할 때 색독이 있었어? 아니지? 형 제가 그런 모습 보인 적 있어요? 그건 그래. 얘 그러니까. 진짜 무성욕자 같아. 응, 내가 잠깐 내가 사라지게 한 거야 망치야. 어. 라이프 머리 가리길래. 개새끼를 만들어버리네. 머리 잘 잘랐다 오늘 보니까. 감사합니다. 잘했네. 근데 이제는 좀 네가 날 좀 깨워주면 안 돼? 코트 쿠토로니 가라사대. 아니 형이 너무 작. 코트 19살일 때 목소리 듣고 색독했잖아. 형이 너무 잠이 없어. 제가 랄프를 깨워요. 예. 근데 저 좀 많이 앉아가지고. 조근자님 가라사대. 혜시야 일어나면 편집도 배워라 고급이 됩니다. 나 편집할 줄 알아. 무슨 요. 편집? 영상 편집 저 해요. 그래? 너 그래도 모아놓은 돈 있지? 조금? 그걸로 또 얼굴 때려박을 거야? 얼굴 때려박지 마. 큰 수술 아니면 사실 티 안 난다. 알겠지? 할 생각 없어. 아. 근데 왜 있냐면은 저는 코가 낮은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추진력이 다 없기 때문에 제 얼굴 고치는 것도 추진력이 없었어요. 근데 엄마가 고쳐준다 말을 했었는데 어느 날에 친구의 친구를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처음 보는 사이잖아요. 뭐 인사를 하던가 그래야 되는데 너는 코가 정말 낮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걸 엄마한테 처음 본 년이? 처음 보는 노미. 노미? 응. 미친 개새끼네. 미친 병신이에요 진짜. 난 왜 네 주위에 그런 병신 새끼들이 많아? 약간 술을, 네 주위에 병신들이 많아. 약간 그냥 걔 자체가 병신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넌 정말 코가 맞구나 이러죠. 그걸 엄마한테 말했어요. 그냥 자, 그냥 웃긴 거니까 웃기긴 웃기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걸 얘기했더니 안 되겠다. 너 코 수술 당장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아, 그래서 급하게 한 거야? 갑자기 병원 상담 잡아주고 그래서 어? 그리고 상담 아 그새 또라이네. 끌려가가지고 기생충 송강호도 아니고 야 너는 코가 참 낫구나.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말했더니 해시 주위에 코트 백사. 그래가지고 갑자기 상담 잡아가지고 가서 상담하고 그럼 수술 날짜 잡으시겠어요? 갑자기 수술 날짜 엄마가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최대한 빨리 잡고 그러고 후다다닥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해주고 돈도 잘했어? 해시가 생긴 거랑 다르게 굉장히 숙녀스러운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있어. 응? 그건 아니야. 요가도 배우잖아. 그러니까 너는 여성스러운 그런 걸로 가고 싶어 하는 거지. 아니 이거는 그냥 옛날에 요가 했었어가지고 운동이나 하려고 그런 건데. 요가 지금 잘 다녀? 응. 내가 뭐 몸이 우아하게 되겠다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지? 플라잉 요가 아시죠? 그거 하는데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해먹. 숙녀스러운 거 원하면 그 용돌이나 그만하시오. 근데 뭐 내가 난 아름다운 여자가 될 거야 이래서 요가한 게 아니라 옛날에도 했었어요 요가. 그냥 취미로 운동하는 거죠. 남순이랑 그럼 방송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보고 싶어요. 진짜 옛날부터 봤거든요. 너랑 안 해? 코트 에프토로님 가라사대 성태 한번 소개시켜줘. 아 성태님이랑? 근데 내가 누군가를 소개시켜줄 만한 그런 게 안 돼. 얘가 스스로 어느 정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 거지. 뭔가 해시도 그런 게 있을 거야. 아 메이저들이랑 같이 한번 방송해서 나도 뭔가 나를 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은 계속 하고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 일단은 좀 눈앞에 눈 이렇게 잘 보여야지. 일단은 이번에 일비 체육대회 나온 것도 난 네가 잘했다고 생각해. 넌 나오고 나서 나중에 존나 후회했잖아. 씨발 괜히 나갔다고 하면서. 근데 그런 시도들이 계속 그랬잖아. 있어야지. 나? 나는 베비를 따기 위한 어떤 초석을 닦는 거지. 그런 것 같아. 그냥 내가 일반인인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아 이걸 해 말어? 그러면 안 하는 게 보통은 맞아. BJ일 때는 해 말어? 이런 생각이 있으면 하는 게 좋아. 해보는 게 맞아. 방송할 거면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해시도 생각이 있겠죠. 그럼 3명 이하 보면 방송 안 할 거야? 여러분 해시 도와줍시다. 솔직히 말해서 신경 안 쓸 수 없잖아요. 아무리 10달이어도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그래도 앞으로 계속 방송 하고 싶잖아. 이제는 도전할 거야? 이제 알바도 안 하니까 열심히 해야죠. 저 알바 안 할 때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알바를 왜 했냐면은 방송하다가 자고 일어나서 방송하고 자다가 또 일어나서 방송하고 이러니까 내가 너무 나태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낮에 좀 시간 있으니까 낮에 3시간이라도 알바해야겠다 하고 알바를 했는데 또 그러니까 방송에 영향이 가긴 가더라고요. 저는 안 갈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좀 그것도 있던 것 같아요. 뭔가 존나 열정적으로 내가 진짜 내 몸, 내 한몸 진짜 던지면서 뭔가 빡세게 존나 열심히 해본 기억이 있어?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냥 약간 사람들이 마인드가 그런 게 있잖아. 아 존나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 제일 열심히 살고 있는 게 지금이에요. 약간 태어났네 살아야지 그냥 이런 마인드가 있잖아. 너는 어떤 거 같아? 너를 이렇게 청문회하는 자리는 아니야.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 너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니까 하는 거야. 꿈이 아니에요 진짜? 꿈을 진짜 아 그래? 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요즘에. 아니 그냥 솔직히 내가 봤을 때 너 열정이 없어 보여. 아무 생각이 없어 보여 그냥. 열정 있는데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안 보여. 지금이 너무 제가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왜? 그냥 말했듯이 뭔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있지 않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남건먹으라 했으면서 튀김 자기 입에 죄다 쑤셔 넣어놓고 꽃머짓으로 못 막히게 해서 얼빈이가 없다 이렇게 우원. 진짜 튀김 하나도 없네.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진짜 뭔가 남들이 보는 시선도 네가 신경을 써야 돼. 나는 이게 아닌데? 내가 이런가? 보다는 남들이 널 어떻게 보는지도 좀 어느 정도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 당연히 그거는 신경 쓰지. 방송 켜서 뭐라도 열심히 하라는 듯 맞아. 그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시청자가 좀 있거나 이래야 포토오빠 같은 경우는 시청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콘텐츠 같은 거. 마. 누군 뭐 씨발 뭐 백달에서 시작한 줄 아나? 아 그건 맞네. 네가 자꾸 이런 식으로 시청자부터 들어와야 오는 게 있어야 맞는데요. 오는 게 있어야 보여주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럴 때 마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마. 알겠나? 알겠는데. 저도 근데 열심히 할 거예요 진짜. 뭘 열심히 해? 뭘 어떤 식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래 뭘 하고 싶었냐면은. 원래는 야방 위주로 하고 싶었어요. 아 얘가 나한테 해준 얘기 있어. 뭐였냐면은 진짜 각자 이게... 진짜 조용히 해. 아니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듣고 싶게 된다고. 들어봐 들어. 뭐냐면은 얘가 원래 했던 얘가 하려고 하세요. 얘가 진짜 아 얘기 한번 해보자. 뭐 어때? 얘가 택시 안에서. 원숭이. 진짜 제발요, 진짜 제발. 뭐든 할게요, 진짜 제발 그것만은. 안 돼. 진짜 제발요. 코를 눌러, 이 치새끼야. 아니 이 새끼 코물 나오네. 야야, 줘봐. 나 안 그래도 지금 방송 오래 해가지고 얼굴에 유전 터졌는데. 자 뭐냐면 제가 얘기할까요? 제가 얘기할게요. 네 입으로 얘기해봐. 그 약 약킹 안 돼. 약킹을 그러니까 뭔가 방송을 보면서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프리카를 지가 동태를 살펴 이렇게 보다가 이거는 제 방송에서도 솔직히 왜 남자들만 강남 가서 여자들 약킹하지? 뭔가 이건 너무 편견이야. 내가 편견을 깨겠어. 언제 그렇게 말했어? 여자 야킹 가자! 이러고 여자 야킹 하려고 그랬었대. 그러니까 남자 BJ분들만 야킹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지? 제가 이제 약간 초딩같이 생기고 그러니까 얘가 뭐 이런 여자애가 이런 여자애가 야킹을 한다고? 이러면서 볼 수도 있잖아요. 아 닥쳐! 그래가지고 역발상으로 근데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여자분들 이제 이러면서 약간 리액션 좋은데 남자분들은 아니요? 약간 이런 남자분들이 더 많잖아요. 해보긴 해봤어? 안 해봤지. 진짜 전형적인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고. 아 근데 그때 오빠가 듣더니만 진짜 그건 맞아 이렇게 말했잖아. 해보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솔직히 시도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집에서 그냥 멜론 깔짝? 여러분 진짜. 사랑은 은하수다방에서 들으셨고요. 다음은 장미여관 노래 들을게요. 깔짝. 그래서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그건 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 혜씨야. 혜씨가 좀 그런 근데 왜 자꾸 이런 프레임 씌워요? 프레임? 이게 프레임인가? 아니죠. 와 진짜 미치겠다. 너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데? 프레임? 아니 팩트를 말하면 프레임이 돼버리는 거야? 혜씨야 그냥 디스코드로 끄지고 코팅형 컨텐츠 할때 우정 출연했나 해서 출연료로 근근히 먹고 살자. 출연료 주시겠냐고요. 아니 방송이 흥하면 당연히 주지. 5만원 정도. 그지. 근데 올해 말까지 네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프리카에 야킹으로 한번 해봐 진짜. 무서워요. 내가 아바타를 해줄까? 내가 아바타 지령을 내려줄까? 아바타 야킹. 아바타 야킹. 야 저 남자 잡아봐. 그렇게 해가지고 괜찮은데요? 내가 하란 대로 할 거야. 아바타 야킹 할까요?
한쪽 귀에다가 갤럭시 버즈를 끼워. 그리고 페어링하고 페어링한 다음에 내가 통화 걸고, 이제 통화 걸고 너한테 하는 거지. 근데 장담할게, 얘가 딱 하고 하잖아. 돌아다니면서 하려고 하는데 어떡해요. 아, 뭐 어때요. 아, 뭐 하고 계셔요. 아, 나 진짜 어떡하지? 아, 나 진짜 어떡하지? 아, 못해요. 아, 진짜 못할 것 같아. 아, 진짜 다른 분 해주시면 안 돼요? 좀만 있다 하면 안 돼요? 이지랄 존나 해. 이지랄 존나 해, 얘 성격이면은. 절대 못해. 아, 왜 스포해요? 찐따야. 아, 진짜 할 수 있어요. 찐따? 찐따. 저 밖에 나가면 쌉찐따들 인싸되거든요? 우리 이렇게 말한 새끼들이 개찐다 새끼. 나는 많이 나는 많이 인싸 됐죠. 찐따 찐따래. 찐따즈래. 찐따즈. 찐따즈. 자, 안녕하세요. 저희 찐따즈입니다. 저희는 오늘 던파 페스티벌에 갈 거예요. 다들 따라오세요. 렛츠고. 이지라라고. 아우 씨발. 찐따들. 근데 우리만한 찐따들은 없어. BJ들 보면은 다들 존나 열심히 해. 진짜. 생기고 뭐 어떻게 생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이 진짜 열심히 하더라. 내가 그거 보고 진짜 많이 느꼈어. 거기서 나는 운동에 가가지고 나는 좋았던 게 이렇게 BJ들이 많구나. 이렇게 신입 BJ들이 많은데 나는 약간 고인물 새끼구나. 어떻게 보면 시기를 잘 타고 나가지고 그 레드 오션 아 블루 오션 때 내가 들어와서 방송 시작해가지고 뭐 딱히 그때 방송 잘한 사람들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그런 시대를 잘 타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연명해왔는데 지금 내가 과연 방송을 시작하면은 내가 지금 내 위치까지 갈 수 있었을까? 내가 유튜브 구독자 찍을 수 있었을까?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존나 한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보고 많이 느끼지. 신입 BJ분들 보고. 근데 맞아요. 너는 근데 뭘 맞아요. 저도 진짜 위드체육대 갔잖아요. 진짜 끼 많은 사람도 많고 성격 활달한 사람도 엄청 많고 저는 진짜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막 활달하게 있는데 저 혼자 이러고 있었거든요. 내가 장담한다. 1, 2비 체육대 이후로 지금 그 이후로 방송 접은 사람 3명 이상 될 거야. 그때 그런 모습 보고 아 뭔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는 잘하는 게 없구나. 내가 방송하기에는 뭔가 성격적으로나 뭔가 나라는 사람이 방송에 안 맞는 인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접은 사람 분명히 3명 이상 될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것도 내가 어제도 엊그저께인가 그 새해 방송 나가서도 얘기했지만 꿈이 없는 것도 비참하지만 안 되는 걸 계속 붙잡고 있는 것도 존나 비참한 거야. 안 되면 빨리 떠나야지. 아니면은 진짜 열심히 정말 들어온 걸 다 보면서라도 열심히 할 생각을 하든가. 그거 아니야? 솔직히? 혜씨야? 맞아. 그럼 어떻게 바뀔 거야? 앞으로 얘기해봐. 두 가지야. 트위치를 가든가 진짜 좀 역행으로 거듭나든가. 저는 트위치는 가지 않을 거야. 미친 새끼. 왜 트위치를 보내려고 그러지? 조언을 해주는 거지.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야. 트위치는 진짜 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알아서 하겠죠. 자기가 못 느끼면 몰라. 얘기해줘도 모르지. 그리고 혜씨는 방송 와서 이런 얘기 들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겠지. 맞지? 그냥 나랑 그냥 게임을 하고 그냥 행복방송 할 줄 알았지. 근데 네가 트위치 가잖아? 그러면은 내가 트위치에서 꼭 필요한 게 뭐 있을까 방송하면서? 너 지금 방송하면 제일 필요한 거 뭐야? 나? 장비 업그레이드 하고 싶거나 뭐 그런 거. 나 집. 미친 새끼. 또라이지. 완전 또라이네 이거. 너 이제 그러면은 안 가잖아. 저기 이제 뭐 알바 안 가잖아. 여기다가 방 하나 대여해줄 테니까 여기서 게임 방송 한번 조져볼래? 응? 아니 봉준이 그거처럼 봉준이도 이제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다른 방에다가 이렇게 방송할 수 있게끔 해주면은 거기서 방송도 하고 막 그런 데잖아. 합숙하면서 한번 방송감 키워볼래? 게임 방송하고 나 방송하면 똥 받아먹고. 나 게임비 하라고? 종합게임도 좀 하고 뭔가 이거저거 많이 해봐. 나 솔직히 역캠은 진짜 좀 그래. 아 솔직히 말할게. 네가 상처받아도 나 경쟁력 없어 역캠으로서. 여동생 무슨 여동생이야. 여기? 여동생 다 싫어해.
아 여동생 다 싫어한다고? 그래 무슨 여동생이냐 여동생이. 어. 근데 확실히 옛날보다 좀 많이 위기소침해진 듯. 빨리 롤랜드골이나 시절 펜션 찾자. 그러니까. 어, 위기소침 해줬어요? 너 좀 찐따 됐어. 근데 저 진짜 찐따 되긴 했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 네가 아니 나도 바로 된다 그래서 네 바로 일로와 해서 바로 컴퓨터 설치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선도 놓고 해야 되니까 인터넷 회선도 놓고 해야 되니까 뭔가 네가 그런 계획을 짜게 된다면 뭔가 그 아 씨발 진짜 뒤질래? 예전엔 뒤질래? 그럼 뭐 닥쳐 막 이러면서 좀 약간 그랬는데 지금은 티키타카도 안 되지 씨발 진짜 안 되겠다 얘 울까봐 얘 더 이상 진짜 1년 기회 주시는데 뭐라도 해봐 이거 확인해준 기회인 코트한테도 도움되는 거고 안 본지 1년이 넘어가지고 여캠 하고 싶은데 트름하고 페난데 오빠라고 부르기도 싫고 어쩌자는 거야 이슈야 그러게 라견이가 말 잘했네 물어야 되지? 그리고 코튼 오빠 통해서 저를 아시게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치. 그런 분들이 와서 풍을 쏘면은 저도 이제 리액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그냥 리액션 하지 말라고 오빠 소리도 안 듣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리액션 보는 것도 싫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더 그래요 어우 존나 소심해 어, 맞아 개소심해. 진짜 존나 소심해졌어요 진짜 아 존나게 소심하다 그러면서도 고집은 세 시볼 진짜로 코코카카 자 마시멜로 갈까요? 이거 마셔봐 이거 얼굴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 없어요? 그딴 거 없어 와 진짜 순순님 가라사대 진짜 난쟁이 똥자르네